자, 특별 초대석 첸백 씨, 우리 백현 그리고 첸 시우민과 함께 2부를 열어봅니다. 예! 자, 위채연 씨가 1위 하면 무대에서 죽는 연기하라고. 오. 예. 죽는 연기 제가 바로 쏴드릴게요. 저희 멤버들이 사실 네.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많이 출연했었는데 네. 다 죽었어요. 네. 아, 죽는 연기 잘하겠다 그러면. 네, 근데 또 무대에서까지 죽는 네. 연기하면 뭔가 좀 불안한, 뭐 이상하잖아요. 뭔가 예, 다 예, 자꾸 예. 죽으니까. 예. 그래서 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들이잖아요. 부활하는 연기로 이렇게. 아 근데 좀. 컬투. 야. 전에도 엑소요 1위 하면은 콜미베이비 1등 하면 우리 컬투쇼 해줬잖아요. 네. 해주기 했었는데 못해가지고 예 어디서 이렇게 그 찬열 씨가 이렇게 하고 네. 같이 네, 보면서 SNS에 올리셨죠. 예, 인별 인별그램에서구나. 뭐 또 부탁하긴 좀 그렇지만 컬투라는 이름이 그냥 호흡처럼이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항상 얘기했지만 예. 일이 정말 영광입니다 컬투. 이 정도 말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꼬라지에라도 꽁지래도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챔백 씨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컬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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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웠어 네. 자연스러웠어 말 끝에 달리는 거야. 그래도 영광이지 뭐. 김연아 씨 어제 공연 갔다 왔는데 2층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컬투님들. 아 저희요. 네. 2층에서 충분히 2층 정도 3층 정도까지도 커버가 되는 머리 크기를 갖고. 목격담이 네. 올라왔습니다. 6075님 전 시우민 오빠 웹드라마 촬영할 때 엑스트라로 나간 적 있어요. 오. 근데 계속 오빠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빠한테 동아리 전단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기억 못하시겠죠? 그날이 제 생에 엑소 제일 가까이 본 날인 것 같아요. 엑스트라로 출연했대요? 오. 전단지 받는 걸로. 네, 어떤 분이실까? 전단지 받는 분들이 한 열대 명 되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어렵네요. 6684님 지지난 명절에 부천에서 백화점 시계탑에서 백현 씨를 봤어요. 오. 시계탑에서 지나가는 남자분들이 때로 몰려다녀서 모지하고 보니까 백현 씨랑 친구분들이었어요. 그때는 명절에 친구들 편하게 만나라고 아는 척 안 했는데 아쉽긴 했지만 즐거워 보여서 행복했어요. 부천의 자랑 변백현 화이팅. 네. 친구들이랑 그때 막 연결했다고 예, 예, 예. 그 친구들을 요즘엔 잘 못 만나는데 한 명절 때마다 항상 봐요. 시계탑 앞에서 근데 만나는 사실 거지.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 건 무리수거든요. 거기 진짜 사람 많은 곳인데. 아 근데 저는 못 알아볼 줄 알고 네. 이렇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봐요. 분이 계시네요. 아직도 부천 분들은 이 시계탑에서 많이 만납니까? 네 그때 친구들이랑 노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 야 시계탑 무리수다. 이분이 특별히 배려했네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서 참 편하게 노시라고. 네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디의 자랑이냐고 묻네요. 시우민은 어디의 자랑이요? 부천의 자랑이고. 저는 아마 구리의 자랑이 아닐까. 구리의 자랑. 네. 예. 저는 시흥. 경기도요 아니면 네, 경기도 시흥. 경기도 시흥. 예. 소래.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다 경기도라서 원래 경기도지도 있었어요. 사실 그 팀 이름이. 그럼 경기도예요. 예. 네, 아, 경기도지. 경기도지. 예.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경기도지. 예예. 예. 너무 가벼워 보이네요. 한국말로 네. 하면 경기도들입니다. 네. 전국 순회 못 돌겠는데요? 네, 경기도만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제약이 많이 걸릴까봐서. 네. 오연희 씨, 부천 프린스. 부천 프린스. 아, 예, 감사합니다. 홀드브루 씨가, 우리 언니가 영동 황간역에서 표끈 일을 했는데 엑소를 봤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진짜 첸이랑 시우민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왜 왔어요? 아, 그런 거 타고? 영동까지? 그게 아마 저희가 무슨 촬영이 있었어요. 저랑 첸이랑 여행하는 촬영이 있어서 그때 황간역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네요. 그러게요. 보고 있다니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여기 목격담 되게 무서운 거 몰라요. 와 진짜 무섭다. 컬투쇼 목격담은 살벌해요. 소름 소름. 네. 내가 시우민네 집에 가서 그 정수기를 갈아서 이런 분들 나오고 이러다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 야, 이거 진짜로 진짜. 맞아요. 뭐 냉장고 바꿔줬어요. 소파 바꿔줬어요. AS 기사들이 특히 많이 들어. 왜냐면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택배 갔었어요. 다 나온다니까. 네. 무섭다. 네. 5255님 시우민 씨 올해 있던 샤이니 콘서트에서 제 앞에 계셨는데 엄청 신나 보이셔서 살짝 잘 안 보였어요.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샤이니 선배님도 콘서트에 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의자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분들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너무 신나셔서 뒤에 분을 생각해서. 네, 제가 그 덜 신나게 놀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의자에만 안 올라가서 되는데 네. 샤이니를 보러 갔는데 당신 엉덩이만 보면. 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모영리님, 2014년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갔다가 백현 씨를 봤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봐서 상황했는데 얼굴이 진짜 작으시더라고요. 야, 또 해외에서 보면 더 그렇죠. 네, 이때가 근데 콜미베이비
그럼 뮤, 아. 뮤직비디오 티저 아. 영상을 찍으러 갔을 때인데 와 그때도 여기 목격자 대박이네요. 네. 스페인 음성까지 다 대인이었는데 우리 잃어버린 사람이라든가 찾고 싶은 사람 찾을 수 있어요. 4630님 종대 오빠 우리 주위 카페에서 봤어요.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저 말은 못 걸었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얼굴 너무 완벽해요. 진짜 잘생겼어요. 우유유유 보고 싶어요. 네. 예. 할 말이 없네요.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애나 씨, 학교에서 수업 중에 몰래 보고 있는데 무서워요. 보지 마요. 예. 안 볼 순 없고, 예. 이제 보고 싶으니까 몰래 보고 있나 보다, 보는 라디오. 학교에서 지금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주애나 씨, 조심해서 보세요. 선생님, 한 번, 안 들게. 2970님,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뛰는 씬 찍으신 분이 누구시죠? 엑소인데 엑소인지 몰랐는데 옆에 있던 분이 아~ 엑소다 엑소 이래서 알아봤어요. 수호 형 아니에요? 수호 형? 수호 형 아닌가? 그럼 아 수호 형인가 보다. 수호 형이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막 뛰는 씬이 있었죠. 계속 뛰었다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뛰었다고. 근데 그거 예, 뛰어다니는 게 수호 형이었으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아 그치 그 제일 잘 달려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지 잘 달릴 것 같아요. 한번 엑소 멤버. 저는 시우민 형이. 오 그래? 진짜? 네. 운동신 형이 진짜 좋아요. 단거리 그래? 그 장거리 말고 단거리가 빨라요? 저는 장거리가 특기였는데 이게 나이가 그래? 들다 보니까 단거리가 특기가 되네요. 이거 어디다 대고 나이 얘기를 하니? 어디다 대고 나이 얘기를? 아 이게 이렇게 18살 때랑 지금 제 나이 때랑은 이게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잔여감이 뭔지 아니? 어? 그게 뭔지 알아? 어? 아 죄송합니다. 소변에 거품 나봤어? 안녀감이 뭔지 아냐고 이 녀석아. 잘못 꺼냈네요. 네. 네. 그래 그러면 100m 몇 초 정도 했대요? 100m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 아마 했었을 때 12초. 와 아, 진짜 빠른데. 대박. 12초면 정말 엄청 빠르다. 빠르다. 그거는 거의 뭐 육상 선수급인데. 그치. 네, 그래서 육상대회도 한번 나갔었어요. 진짜요? 네. 아육대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엑소는 안 나가나요? 그래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만 나가더라고요. 네, 네. 1등하고 나가면 발이 굉장히 빠르겠네요. 보폭이 좁은데. 보폭이 좁은데. 저... 제가 모다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12초 달리면 네. 보폭이 좁은데 네. 발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남들 두 걸음 갈 때 네 걸음 가야지. 아 저희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전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허리가 몸매 중에 네 허리가 짧아요. 야, 근데 12초 진짜 빠른 거예요. 12초 자, 정말 빠른 거예요. 지금 뛰라 그러면 몇 초 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12초는 못 뛸 것 같고 13초 정도는. 야 그것도 빠르다. 네. 진짜 빠른 건데. 야 빠를 것 같아. 체인도 되게 빠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게 되게 날렵해 보여. 빠를 것 같아. 저는 재보진 않았는데 저도 달리기는 자신 있습니다. 아직 네. 시우민한테는 저요. 해보면 알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옛날에 띠면 기록을 재봤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잘 안 재봐가지고. 그런 거에 사실 승부욕이 없어요, 제가. 이런 스포츠나 이런 거에서 승부욕이 전혀 없어요. 애견은 못 뛰죠? 저는. 심판 잘하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음악반이었는데 음악반 애들은 체육대 나가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보고 잘 뛸 것 같다고 나가보라 했는데 개주 바톤 받자마자 넘어졌어요. 발에 힘이 너무 풀려가지고 긴장했구나. 예, 긴장을 너무 해서 예, 그다음부터 달리기는 안 해요. 실제로는? 잘 뛰는 편이에요? 아니요. 엉덩이가 없어서 잘 못 뛰어요. 엉덩이가 없어서? 아니, 허벅지 엉덩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백현이가 달리기 하는 모습이 제일 엉성하고 웃겨요.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가 있지? 소녀처럼. 소녀처럼. 정말 소녀처럼. 네, 달리는 법을 잘 몰라요. 네. 걸어 다니는데지 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챔백시의 체리쉬.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인가요? 체리쉬. 소중하게 따라해. 챔백시 체리쉬. 체리쉬 되게 소중하다. 너가 정말 소중하다. 아낀다라는 그 밝은 노래입니다. 넌 소중해. 네. 네 듣고 올게요.